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조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잠잠해진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위원들이 인프라 지출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세를 막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 이번 주 내내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0.7%대 강세로 3,31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지면서 고점에서 지수를 상방으로 더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 보여주면서 현재 3천억 원 이상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5천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 마감한 이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0.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10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500억 원 이상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움직임 보시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주들이 강한데요. 최근 계속해서 해운 운임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펜오션과 HMM 등 오늘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고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화학섬유, 건설, 건설기계, 그리고 오늘은 항공주들도 소폭의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엔터나 콘텐츠, 메타버스 쪽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 섹터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또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4층에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저희가 제시해드린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 지수가 계속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300선도 뚫었고 또 이번 주 흐름과는 달리 오늘은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그 오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오랜만에 장이 전체적으로 붉습니다. 네. 이제 일단 이게 오랜만에 나타난 특징이고요. 일단 뭐 미국에서 중요한 뉴스가 나오죠.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지금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제 인프라 부양책이 사실 예전에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이제 2조 달러가 넘느니 뭐 2.2조 달러니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1조 달러 내외로 좀 합의가 됐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 시장에서 뭔가 이 모멘텀이 부족하고 네. 뭔가 방향성을 못 잡은 상황에서 뭔가 방향성을 딱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이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에 일단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좀 기다렸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방향성 잡힐 수 있다라고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이번에 부양책이 또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원래는 2조 달러여서 뭐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1조 달러면은 그 절반밖에 안 된 거,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뭐 안 좋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시장이 오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없는 데에서 뭔가 이제 이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지친 투자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좀 동기를 좀 줄 수 있는, 투자 심리를 좀 살려줄 수 있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수 부담입니다. 원래는 2조 달러만 해도, 이렇게 1조 달러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조가 넘고요. 1000조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2년의 예산이에요. 2년의 예산이, 삭감이 좀 되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2년 동안의 예산이 뭐 미국에서는 삭감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세수 부담이 좀 줄어들고, 법인세 인상도 원래 같이 있었지만은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고 1조를 줄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인세 인상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기술주들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면서요. 어제는 오랜만에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다 좋았잖아요. 민감주들, 그 다음에 뭐 성장주들, 가치주들 다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좋고 있어요. 몇 가지 빼고, 몇 가지가 뭐냐면은 이번 주에 독주했던 종목들 빼고, 네.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인프라 부양책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한 좋은 시도가 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인프라 부양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프라 부양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무엇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 인프라 부양책이 나왔을 때는요, 우리나라 증시가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두산밥캣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 기반 시설, 그러니까 SOC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은, 이제 사실 그 정책의 실질적으로는 기술주들을 위하고, 이 미국이 중국을 더 따돌리고 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반도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좀 되게 좀 힘들었을 텐데요. 어쨌든 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좀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조선 업종들이 어제 좀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좀 편성이 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은 역시 바이든 대통령 아마 빼놓을 수가 없는 저 업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나 물류나 친환경이나 이제 이런 데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또는 하나솔루션이랑 그냥 풍력주들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원래 친환경 에너지들이 좀 과거에 좋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시세들이 좋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계속 부진했다가 오늘 아마 좋은 뉴스 나왔다고 시세가 갑자기 뭐 8% 10%만 15%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금 수급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좀 완화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1130원 밑으로 내려가야지 외국인이 좀 들어오기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6원 정도 좀 하락해서 1128원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도 오늘 시장에서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싶은 것만 삽니다. 딱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파는 게 아니고 다 파는 와중에 사고 싶은 것들만 딱 들어갔다가 수익 나오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런 인프라 부양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 반도체 물류 친환경 쪽에 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세 조용하고요. 아직 뭐 크게 급등한 것들도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 시장도 진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3,300을 넘어가는 날이 이제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또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사실 매수 타이밍 못 잡습니다. 그런 거 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가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시장 좋은데, 좋은 종목들 아직 못 오른 것들 있으면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고, 특히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는 갑론을박이 심하지만은 나중에 좀 빠질 때 좀 접근해도 안 늦으니까요. 지금은 좀 아직 못 오른 반도체, 그다음에 물류주들도 조정 많이 받았고 친환경도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부양책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승 동력이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역시 시장의 호재가 됐다는 부분도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인프라 투자 수혜주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와 물류 그리고 친환경 업종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조용한 종목들이 많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제 상승하는 종목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좀 조용할 때 미리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이 종목별 매매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 계속해서 들썩이는 가운데 이 종목도 좀 엮이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같은 장세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진짜 힘든 장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두더지 장세가 두더지 게임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안 움직여서 지워서 팔고 나면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급등한 종목을 사고 나면은 급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카카오만 해도 이제 그렇게 잘 가던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는 급하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이면은 사실은 지수는 좋은데 대비해서 여러분들 시장 그 계좌가 지금 안 좋을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되게 지루한 종목들 갖고 있다가 남들 다 가는 것 같은데 따라가면 손실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참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9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좋은 가격 때 3,000원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도 한 단기 매매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오늘 아까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400% 넘는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픈베이스는 반대로 단기 매매라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 감사원장 관련된 이슈 오늘 사퇴하고 본격 이제 대선 행보에 진출한다는 일단 뉴스가 하나 나왔고 둘째는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가격 주가하고 어느 정도 보조 지표하고 가격이 조금 이제 버전인 다이버스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은 절반 이상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신규 접근은 불가하고 절반 차익 실현 후에 나머지는 조금 오래 끌고 가보시는 전략. 왜냐하면 지금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1등주보다는 사실은 1등 후보보다는 그 뒤에 있는 후보들을 하시는 게 낫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이제 뭐 1위를 지키고 계시지만 몇 달 전만 해서 돌아봐도 이낙연 총리가 1등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등주라고 생각했던 들어갔던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뒤집히면서 좀 어려운 경고에 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후발주 그리고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들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치고 올라갈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시기에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절반 이상 제 생각에 한 70%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한 정찰병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신규 접근은 불가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증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규 매수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는 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종목 점검 리뷰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뉴스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세미나 있죠? 예정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어떻게 주식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아까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만 소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시다가 지겨워서 던지고 급등주를 했더니 손실을 보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매수 소위 말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대학 때 공부한 것들,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들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학벌이 만들어지고 또 소위 말해서 몸값이 만들어지고 인력 시장에서 우리가 또 이제 취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현재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준비할 수 있는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거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 시장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달에 얼마 정도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달에 그냥 소소하게 한 달에 3%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1년에 40%가 넘는 수익률을 얘기하면서 소박하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박한 수익을, 그러니까 1억을 넣으면은 뭐 4천만 원씩 1년에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들은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오셔가지고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 확실히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도 이제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저희가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에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6월 25일 또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때 딱 종목 이름만 보내지 마시고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이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번 종목입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동땡땡땡땡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좀 걱정이네요. 좀 종목 이름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종목 이름이 쉽지 않아서. 네. 일단은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한 만 원 초반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약보합 정도 0.38% 정도 하락 중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사실 사업 내용이 이제 대부분 이제 조선 쪽으로 좀 많이 좀 갈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이제 단열재들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많이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기자재 업종과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제 최근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조선주는 계속 좋았고 네. 또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도 계속 높으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시세도 가끔씩 올라오기도 하지만은 또 이 조선주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꽤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섹터들을 움직이고 어떤 섹터들을 안 움직였다가 또 나중에 되면 또 이게 바뀌어버리고 이런 흐름들을 좀 그대로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요. 어떠한 뭐 중요한 뭐 테마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의 업종, 업황 자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기 편성 부분까지 좀 조정을 좀 받은 구간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으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 조선 관련주인데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쪽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조정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만 원대의 종목이라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음 힌트를 또 바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세일가스 프로젝트 및 LNG 수산박 관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 기전제인데 이제 PU 단열재라는 게 이제 폴리우레탄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네. 뭐라 그럴까요? 한강에 서울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박 같은 데 놀러 가 보면은 네. 이 철과 철 사이에 뭐가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게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네. 재밌어서 뜯어본 적도 있었던 걸 기억나는데 어차피 뭐 장식용이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건물 만들 때도 네. 이게 이제 건물과 건물 층 사이에 이제 그런 자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쇠를 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단열하는 이제, 이제 폼으로 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접착이라고 한다면은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면은 이제 그 오리털 잠바를 입으면은 네. 겉면이 있고 앞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 솜털이 있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단열? 그렇죠. 쇠와 쇠 사이에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멘트 사이에 이제 쏴가지고 폼을 쏴서 이제 단열을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조하기 때문에 선박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옛날에 건물 이제 한참 네. 대학 다닐 때 아내분도 알아볼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무슨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철도도 많이 뚫었고 지하철도 들어가서 그 이제 대학 때 9호선 라인, 저쪽 이제 그 동남쪽 라인을 뚫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피와 땀이 녹아져 있는 네. 지하철 타고 계시는데 그때도 이제 폼을 많이 싸가지고 이런 것들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업종 그리고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선박의 호황을 이루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에서 좀 잡아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종목이니까 동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종목이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네. 나 이거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메뉴판을 불러주실 저희 앵커님께서 네. 오늘 뭐 또 주모 역할을 해주시면서 오늘 저녁 네. 메뉴판을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메뉴판에 내용을 채웠으면 좋겠다. 금요일날 특별히 오늘 뭐 먹지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주모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9호선 탈 때마다 이 전문가님이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항상 그 탈 때마다 추억이 떠올리시겠어요? 이제 생각보다 그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도 많이 보시고 군대 계시는 분들도 맞아. 많이 보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제대하고 나서 한 번씩 인력 시험 나가보시는 거 괜찮아요. 이게 제가 대학 때 힘쓰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네. 제일 힘들고 돈 안 되는 게 물류. 물류센터. 어떤가요? 택배를 거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류센터 가면은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쫙 나옵니다. 그럼 거의 기계처럼 이게 이거 날려야 되거든요. 이게 돈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삿짐 센터 이런 거. 이삿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돈 안 되고 힘들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인력 시장은 되게 너무 힘들고 막 그렇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한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대학생은 대부분 조공으로 가거든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가 되면은 네. 방송에서 그런 썰을 풀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그렇죠. 굉장한 특전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이 알바 경험 얼마나 풍성하게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1차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동으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 이름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름 힌트는 잠시 후에 2차 힌트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들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28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금호석유 매수가 28만 1000원, 비중 10%입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제 매수가까지 안 와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좀 매수가 높으시고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21만 7500원인데 기다려봐야 될까요? 손절을 고민해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성향이 있게 됩니다. 최근에 석유화학 제품들 종목도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라온 다음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자분들 계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28만 1000원 정도면은 거의 고점 뚫는 자리고 아마 이때 이제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이제 신고가니까 신고가 가니까 이때는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30만 원 돌파하면은 그리고 일단 이때쯤 되면 한 28만 원대 요렇게 되고 29만 8,500원까지 갔었는데 30만 원 돌파하면 30만 원 밑에 자리 없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보고 매매하시느냐 네이버 종토망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거 보시면서 매매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 종목 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수급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좋은 댓글들을 남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매수하실 때 어려움 겪을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관된 매도 포지션 전고점 인근에서 반 치고 생각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십니다. 더 갈 줄 알고
근데 오히려 지금 구간은 박스권 하단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전에 줬던 올해 초에 줬던 지지 구간 인근입니다. 오히려 위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이면 사실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실 때가 아니다. 지금 가져가실 때고 오히려 박스권 상단까지 생각하신다면 매수가까지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고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 이렇게 한번 급하게 올라온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 조정을 주든지 기간 조정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기간 조정 중에 박스권 형성하는 구간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구간들 예상하시고 오히려 상단에서 절대 손이 나가는 과오를 범하셨으면 안 되겠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장에서 나만 속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은 그냥 괴롭기만 하거든요. 주식을 즐겁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현재 구간 보유 목표가는 매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으로 보시고 상단까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이제 목표가는 매수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매수하고 싶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상장 후에 좀 계속 좀 밀리다가 이번 달 중순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 네. 지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에 일단 동의를 좀 하고요. 다만 조금 좀 진정되는 국면에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저는 우상향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거든요. 뭐 다른 뭐 신규 상장주처럼 뭔가 이제 특별히 완전 가치를 보고서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제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좀 내고 있고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 상태에서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이 늘리면 당연히 이 회사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목표가는 이제 21만 원 정도까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제 16만 원, 14만 원부터 계속 올라온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사자마자 꼭 눌려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매수하시더라도요, 원래 내가 계획했던 거를 한 발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로라도 좀 들어가시다가 가장 좋은 점은 이 차트상 보았을 때 한 5일선 정도까지는 눌려주는 흐름들, 그러니까 5일선 닿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요. 사자마자 빠지는 건 조금 좀 만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선 16만 5천 원이지만 내일은 또 한 16만 7천 원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좀 차트 보시면서 5일선 정도까지 눌렸을 때는 매수 가능하겠다는 좀 관점을 보시되 목표가는 한 21만 원 정도까지 앞에가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워낙 그때 공모 때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이 매도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시되 지금은 5일선 정도에서 매수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담이 있기 때문에 5일선 정도까지 밀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21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은 83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바이오젠 매수가 3,960원에 비중 35%입니다. 3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대응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최근에 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랑 오늘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가져가지 않으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도소매업을 주로 하고 이제 신발이라든지 또 이제 목재 펠릿 이런 것들은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바이오 사업 주 이제 발전소라든지 목재를 원료로 가동하는 이제 보일러 관련된 이제 제조회사하고 그런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이제 톱밥 같은 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단열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회사인데 실제로 올라간 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인바이오라는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사 항암제 쪽으로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장난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종목의 흐름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인바이오 뉴스 나오면서 코로나 치료제 얘기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빼내려가는 자리 거기다 지켜줘야 될 구간까지도 다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실적도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적자가 폭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제 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 내부나 회사 내부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급등하고 급락해서 손 털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다 재무도 안 좋은 회사고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고 테마들이 작고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런 종목도 있었죠.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 갔다가 갑자기 항암제 갔다가 백신 갔다가 이렇게 막 테마 돌려 타다가 어느 순간 뭐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오래 가져가시는 건 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차트만 보면 지금 바닥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웬간히 이제 실적은 좀 나와줘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이 탄 구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제 소위 말하는 순서도 손이 타면은 이게 몇 년씩 누워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징 같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좀 손실 감수하시더라도 좀 참고하셔서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6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은행 매수가 7,460원, 비중 100% 주식 초보입니다. 100원만 빠져도 손실이 크네요.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주은행은 한참 2, 3월에 그때 금리 막 올라갈 때 많이 상승한 이후에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비중이 100%라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금융주들, 은행주들 나오면은 제가 항상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사가 무엇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지, 무엇으로 버는 게 가장 비중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요. 거의 이자 수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할이 이제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돈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 차이에서 나오는 예대마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대마진은요, 금리가 상승 시기 때 물론 좋지만은 금리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상승할 때 좋은 겁니다. 상승할 때 좋아지는데 지금 최근에 금리 동향들을 보면요,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나서 그 상승폭을 어느 정도 유지만 해주고, 이게 보시면은 금리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 그냥 은행의 예대마진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좀 예대마진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정체되면서 조금씩 빠지거든요. 지금 제주은행으로 돌아오면요, 마찬가지예요. 제주은행도 21년 1월부터 이때가 3월 초입니다. 3월 초, 4월까지는 좋았지만은 그 뒤부터는 빠지고 있어, 조용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금리 흐름이랑 거의 비슷하고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금리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야 좋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주은행을 뭐 앞으로 좋냐 안 좋냐 이런 건 따지지 말고 쉽게 생각했을 때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겠느냐 안 올라가겠느냐 이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 질문을 주시면요, 연준에서는 이미 답을 줬습니다. 22년 말, 이제 23년까지는 한 번, 그러니까 22년 말에 한 번, 23년에 두 번 이렇게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럼 금리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예요. 가까워지면은 이미 금리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융주들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다만 지금 비중이 크니까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올라오면은 비중만 조금 줄여두셔가지고 좀 관리해가면서 보시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시점을 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하고요. 다만 비중이 100%인 만큼 비중을 좀 줄여주시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퀴즈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인데 이름 힌트를 못 들어봤어요.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폴리우레탄 단열재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조정 기자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이제 조정 기자재와 소위 말해서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 선박업 호황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름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어렵습니다. 이름 정말 네. 어려운 종목인데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녹색 창에 처음 보니까 네. 일따위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애가 탄다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의 뜻입니다. 몹시 귀찮게 구는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만한 단어는 이제 소위 우리가 올림픽 때 이제 들고 뛰는 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영어로 올림픽 프레임 내지는 토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토치가 우리가 약간 이거 예 그렇게 이걸 생각했는데 네. 이게 아니고 이것도 올림픽 토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별로다 조금. 그렇죠. 그래서 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이번 또 이제 도쿄 올림픽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뛸 만한 그 친구를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굳이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한자와 영어를 잘 섞어서 사람이 기술이다, 이거를 두 글자로 잘 줄여서 표현해 주시면은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아시는 분들은 사람이 기술이다라고 딱 들으시면 납득이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네.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동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이름이 또 굉장히 또 퍼즐 수준이었는데 일단 사람이 기술이단데 사람이 한자고요. 기술이 영어죠. 영어죠. 네, 그렇게 해서 두 글자 딱 만들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 네이버에서 나온 좀 그 의미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올림픽 특집으로 봉송하는 거 있죠. 들고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 토치라고 하네요. 토치 좀 영어 이름이 좀 멋있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 단어까지 넣어주시면 다섯 가지 글자에 딱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아주 깔끔하게 이름 힌트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DB하이텍 매수가 59,700원 비중 10%입니다. 오늘 매수했는데 너무 높은 가격일까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정말 간단 명료하게 아까 드렸던 답변과 거의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SKIE 테크놀로지도 제가 우상향을 보고 앞으로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매수 관점을 보는 게 맞지만 지금은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5일선 눌렸을 때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매수할 거라고 저한테 질문 주셨으면 SKIE 테크놀로지랑 똑같이 답변을 드렸을 건데 일단은 뭐 어찌겠어요. 오늘 59,700원에 매수를 하신 게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맞지만 지금 조금 높아서 사자마자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5일선 정도에서는 뭐 매수가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 2, 3%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요. 충분히 괜찮으시고요. 반도체 업종 뭐 DB하이텍만의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공장 증설 관련돼서 항상 이슈가 좀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흐름상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한 10% 정도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일단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방전지 매수가 93,000원, 비중 20%입니다. 매도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수익 중이십니다. 오늘 98,800원인데 매도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매수를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언제까지 끌고 갔을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목을 그러니까 롱텀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뭔가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시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단기로 가져갈 종목들,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포지션을 잡고 언제 이 종목도 예를 들어서 전 중기로 매도할 중장기로 가져가도 괜찮느냐, 혹은 단기 매매할 때 어느 정도 매도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서 내 매 포지션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이번 2월 달에도 이제 현대차 배터리백 협력 업체를 선정했다는 뉴스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던 자리도 있습니다. 중기 추세를 보면은 차트가 안 나오는데 중기 추세를 보면은 아직도 추세는 살아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내려와서 일단 120선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중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자리고 다만 단기로 봤을 때는 어제 이제 오늘 그리고 21선을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려왔다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120선 인근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내가 만약에 중기 포지션으로 이거를 좀 길게 롱텀으로 본다라고 하신다면은 120선 이탈 전까지는 가져가 보시되 만약에 난 단기로 갔고 이미 수익권이니까 좀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현구가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셔도 상관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매 포지션 이 종목을 생각하시는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다르니까 그 전략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로 봤을 때는 121선 확인하면서 가져가 보시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08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매수가 60만 8천원, 비중 20%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매도 시점 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69만 5천원,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이분은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삼성 SDI도 사실은 계속 겹치는 내용인데 DB하이텍이나 SKIE 테크놀로지처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시면 같은 답변 드릴 겁니다. 네. 계속 저는 우상향 계속 지금 보고 있고 5일선이나 11선 정도까지 눌릴 때는 매수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 SDI 뭐 저희가 뭐 나름 또 사연 있는 종목이에요. 저희 프로그램 네. 자주 나오는 이제 종목이긴 하지만은 그쵸. 일단은 저는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지금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 어제 SK 이노베이션도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아직도 이제서야 조금씩 가는 구간이지 지금은 이제 막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요. 그냥 주변에 누구한테 자랑해도 되는 매수가예요. 60만 8천 원이면 충분히 매수 잘하셨고 주변 사람한테 자랑해도 될 매수가니까 충분히 보유하시다가요. 저는 뭐 75만 원, 뭐 78만 원, 뭐 80만 원까지도 지금은 아직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눌리면은 조금 더 사실 수 있게 지금 조금 뭐 전고점이니까 70만 원 전고점이거든요. 조금 한 20%니까 한 3%에서 5% 정도만 수익 실현했다가 나중에 한 60만 원 중반까지 눌리면은 혹시나 기회 주면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되시니까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동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동성화인텍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예전에 좀 정치 테마로도 엮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박스 전에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고점을 돌파하면 그 자리가 지지라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현재 지금 양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은 이제 단기 박스권 하단 정도를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고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박스권 선단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접근하셔도 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조선 기자재주 동성화인텍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약간 문자가 가족 특집이라서 저 너무 마음이 훈훈해져가지고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첫 번째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동성화인텍 아기랑 잘 보고 있어요. 매일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엄마 때문에 아들도 매일 보내요. 라는 문자인데 일단 우리 아드님의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기랑 같이 매일 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이들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 이런 애기도요? 왜냐면은 어차피 볼 거 뽀로로를 보느니 차라리 주식방송을 보는 게 미래를 그쵸. 위해서 생각하면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20살 아이가 자라서 20살, 21살까지도 뽀로로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식방송은 20살, 21살이 돼도 도움이 되는 방송이니까 아주 긍정적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약간 비슷하게 귀여운 또 뭔가 캐릭터 같은 아저씨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나오고 이제 뽀미 언니도 있고. 아, 그렇죠. 뽀미 네네. 언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애기 시청자님도 많이 봐주시고요. 또 다음 가족 문제가 왔는데 39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구순 넘으신 엄마 모시느라 하루하루를 빠르게 살아도 고수의 관심 종목은 꼭꼭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문제 힌트에 웃는 하루가 활짝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해서 또 저희 할머니도 구순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마음이 따뜻해진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장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또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구순이 되었으면 진짜 한국 역사에 이제 구비구비를 살아왔었던 이제 네, 어르신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항상 이제 잘 모시고 또 틈틈이 저희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문자 두 가지를 또 읽어봤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아기 문자는요. 네. 아기 문자는 일단은 아기가 같이 보시니까 직접 보실 시청자님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일단 다행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구순 문자 봤을 때 생각이 들어요. 오늘 6.25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제 나이 때 6.25 때 시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만족스러운 답이 나왔네요. 좀 생각하셨나 봐요. 아, 이제 감성 충전 시간 또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은 4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웅 또 최근에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그걸로 수익을 보셨나 봐요. 하지만 대웅으로 얼마 못 벌어서 오늘 라면에 박달대게랑 피문어만 넣어야겠네요. 전복은 못 넣고 그리고 이제 정답은 시원하게 패스하시고 동동구름이라고 이제 오답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피문어 넣을 정도면은 좀 수익 많이 나신 거 아닌가요? 대웅이 이제 추천드리고 바로 아마 한 지금 10% 조금 안 되게 수익이 맞아요.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방송 얼마나 유익합니까? 재미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시켜드리고 이런 방송 항상 놓치시면 아깝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라면 보니까 오늘 점심 또 라면 또 해물 라면 또 그건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해물 라면 약간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밖에도 굉장히 오늘 세 분 너무 재밌어가지고 즐겁게 보고 있다. 케미가 너무 좋다. 여전히 좋다. 이렇게 세 분 칭찬에 대해 해주신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문자 오늘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활용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링크도 이 오픈 채팅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면서 또 소통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해운이나 보험, 철강, 금속 등 이 경기 민감주의 강세에 힘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장중 고점 경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316선이 오늘의 고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00선에 무난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 0.7% 오르면서 3,309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형 따라 아우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4% 오르면서 1,01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에서 동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동력은 외국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2원 40전 내리면서 출발했는데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2,2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됩니다. 기관도 장중에 강하게 매수 물량 늘리면서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제처럼 개인이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684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얼마든지 포지션 변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관망합니다. 44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오늘 경기 민감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테마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만난 후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인프라 기대감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오늘 건설기계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대창 잔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5.5% 오르면서 9,37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성TC는 오늘 고점 7.6%까지 나왔습니다. 3.2% 현재 오르면서 12,9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오르면서 16,0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해운 운임 또 한 번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도 부족하고 운임이 오르면서 해운 업계들의 실적 기대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는 가운데 펜오션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 8,880원까지 나왔는데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모습이고요. 10% 오르면서 8,2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HMM은요, 연간 매출이 10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붙고 있고요. 3.7% 오르면서 43,1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금융주에 힘을 더하는 가운데 족쇄도 풀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배당 제한령을 해제하기로 한 건데요. 이 결정에 따라서 각 금융지주들은 중간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GB 금융지주는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3.6% 오르면서 9,33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하나 금융지주는 외국인이 2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2.4% 오르면서 46,950원을 지나가는데 밑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제주 2% 오르면서 41,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기관이 오늘 대형 IT주, 자동차주 위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81,600원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기아, 현대차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